주모! 주모! 아, 맞다. 주간에 활약을 펼쳤던 한국 K-POP 선수들을 모두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모든 한국인을 점검한다는 뜻에서 주모 한국에! 주모 한국에! 주모! 도움 말씀에는 경기를 보느라 잠을 3시간밖에 못 잔 꼴닷컴의 알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형이 자주 나오고 나서 우리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구석자가 아, 여러분들 왜 주몬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나 집에 안 가! 주몬? 아, 따 내려! 이러면서. 우리가 한국 선수들이 너무 잘하면 주몬을 찾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 주몬을 찾으면서 우리가 이 주몬을 좀 더 수면 위로 끌어올려보자. 아, 그렇지. 그래서 주간 모든 한국인을 점검해보는 이름 시간. 누가 졌는지 몰라. 참 잘 졌어. 너무 잘 졌어. 그래서 주몬의 컨셉에 맞게 우리가 막걸리를 마시면서 그래서 앞으로 한국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그 한국 선수 얘기를 하면서 주모를 외치면서 이 막걸리를 원샷 하는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시작했지만 너무 좋아. 그 한국 선수들이 활약을 할 때마다 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건 마셔야겠다 싶으면 한 바로 주모를 다 같이 한번 외치면서 주모! 먼저 첫 번째는 그래도 아, 이 선수를 해야죠. 손흥민 선수를 해야죠. 아, 북런너비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어. 어제 그거 보느라 잠을 못 잤어요. 그거 보고 또 그냥 또 리뷰 준비하느라 아, 준비하느라 무슨 말을 또 해야 되나. 아, 근데 그래서 너무 잘했어. 몸이 가벼웠고 일단 그다음에 뭐 재킥 오른발 감아차기 아주 좋았어. 또 왼발도 감아차기 아주 좋았어. 오른발 왼발을 다 잘 쓰기 때문에 이 수비수들이 헷갈리더라고. 그것 때문에 PK를 얻은 거잖아.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내 생각에는 레노가 문제야. 골키퍼. 친구. 친구여서 너무 잘 막았어. 그게 좀 특히나 이제 전반에 오른발 감아차기를 할 때 또 레노가 그 손흥민 선수의 특징을 그대로 또 좀 파악을 미리미리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또 딱 그 오른쪽 상단에 그치. 꽂힐 우상단. 거라는 걸 우상단에 꽂힐 거라는 걸 또 알고 멋있게 또 펀칭을 해내더라고. 스텝이 먼저 가더라고 레노가.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는 게 전반은 토트넘이었다. 이 토트넘이었다. 후반은 아스날이었다. 아스날이다. 전반은 아주 좋았잖아. 너무 좋았죠. 초반부터 좀 압박하면서 찬스 많이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 역습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렇죠. 그 안에 중심에 또 손흥민이 있었고. 아, 있었죠. 그 또 드리블 돌파에 이은 또 라멜라한테 패스를 하고 라멜라가 슈팅 이은 또 기록하고. 에릭슨의 득점. 득점. 뭐 그런 루트를 통해서 전반은 굉장히 이제 토트넘 분위기로 갔었는데. 후반 들어가니까 전반 막판에 이제 또 실점했고 후반 들어가니까 좀 이 전반 밑에 필러나 중원에서 압박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또 아스날 또 살아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손흥민 그 활약은 지금 막걸리 마십니까? 마십니까? 이거 마셔야지. 아, 이거는 마셔야지. 두 잔째. 이건 두 잔째. 한 병 더 받아 더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씩 따라와. 네, 알겠습니다. 주모. 어지러워. 주모. 야, 손흥민 주모. 아주 좋아. 자, 다음 우리 또 독일로 한번 갑시다. 아, 독일로 가죠. 이제 이재성 선수가 또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네 경기 네 골. 너무 좋아. 이건 뭐 A매치 소집되기 전에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라운드 에르치거 비르과 아우에를 상대로 후반 27분에 헤딩골을 기록한 이재성 선수. 그 팀이 참 이름이 없더라고. 네, 에르치거 비르과 아우에. 근데 이재성이 이제 거의는 그 이제 윙쪽도 아니고 중앙 미도 아니고 아예 공격적으로 치우쳤더라고. 한 지난 경기가 지난 경기부터 네. 이 최전방으로 일단 포지션이 돼갖고 경기를 뛰는데 어제 득점 장면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우측에 빠져있다가 후반 들어서 우측에 빠져있다가 왼쪽에서 깊숙한 지점에서 이제 올라오는 크로스를 우측에서 약간 섀도우하면서 그게 딱 머리에 맞추기 힘든 거였는데 경합도 있었고 이재성 선수가 그렇게 몸싸움 피지컬에 그렇게 강한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거기서 약간 헤딩이 될까라는 약간 순간적인 의심이 있었지만 또 멋지게 그걸 해내갖고 골문을 갈른! 내 생각에는 이 헤딩골의 원천은 이재성 사람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재성이 있는 공간으로 잘 올라오지 않았나.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 인간성이 지난 시즌에 보여지면서 선수들 간에 신뢰를 쌓았고 아, 그 사람이 좋은 이재성의 그 이재성 우리 봤잖아. 우리 골 놀러 왔었잖아. 아쉽지. 아니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거 이제 2년차 되면서 또 팀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진행이 되고 이제 가능하게 되면서 소통도 많이 되고 그러면서 또 믿는 거지. 신뢰가 가고 그리고 신뢰는 있잖아요. 이재성 선수가 지금 독일에 있는 한국 축구 선수들의
되게 맡은 역할을 한다. 약간 이제 청룡이 형 있지만은 이재성이 향후에 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총무 같은 느낌 그치, 나고 그치. 명예회장은 청룡이 형 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재성이 그런 역할에 오늘 빛을 발하지 않았나. 난 되게 걱정이 이재성이 잘하긴 했는데 우리가 또 마셔야 되나? 이재성 없으면 마셔야지. 야, 내가 먼저 먼저 줄게. 내가 줄게. 아, 골 넣으면 무조건 먹는 거지. 그렇게 이 축전은 사실 괜찮다. 하나 떨어지면 이제 잠기는 건데. 아, 이재성의 골 주먹. 아, 또 독일에서 머물러 보죠. 야, 한번 쉬어야 돼. 북쪽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 봅시다. 아, 그래서 권창훈 선수가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권창훈 선수가 선발 출장은 되게 이번 시즌에 지난번에 잠깐 5분 나와서 골을 기록한 이후에 감독의 믿음이 더해져서 퀘린전에 선발 출장을 했는데 전반만 뛰었어요. 전반만 뛰었어요. 그 퀘린전 때는 일단 그 전 파더보른 때가 파더보른이 또 2부에서도 올라온 팀이고 이번 퀘린전도 퀘린이 이제 2부에서 올라온 팀인데 뭐 약간 성대들하고 이제 약팀이라고 봐서 이제 뭐 새로 조인한 권창훈 선수를 또 선발로 뭐 뜯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몸놀림 자체는 가벼워 보였지만 그 플라이블루크 자체가 전방 공격을 무조건 거의 다 왼쪽을 많이 뭐 고집을 하더라고. 그 주장이 이제 풀백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수가 빈털하는데 자꾸 근처에 뭐 친한가 봐. 빈털하는데 빈터가 예전에 말이야. 근데 빈터가 왼발이 굉장히 좋은 선수긴 하지만 너무나 고집 왼쪽만 고집부린 게 아닌가. 그래서 우측에 있던 이제 권창훈과 이제 그 밑에 슈미트 그 라인이 약간 좀 조금 왼쪽에 비해서는 조금 활약을 좀 미미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만 그런 상황에서 권창훈이 중앙의 세도에서 슈팅을 노린다던가 이런 공간을 창출한다는 거다.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었고 그리고 또 전반 막판에는 권창훈이 이제 드리블을 치면서 뭐 중앙을 돌파해서 뭐 슈팅까지 이어지는 또 패스까지 이어지는 그런 뭐 굉장히 다재다능한 역할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전반 끝나고 후반 교체 당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 맞아. 다음 경기에 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중계 보면서 나는 놀겠던 게 뭐냐면 중계진도 놀라더라고. 아 전반전 이후에 이제 뭐 선수 명단 뭐 교체 걸렸는데 아 교체를 합니다. 고정 선수네요. 예상 못했어. 예상 못했거든. 한 60분 정도 봤는데 바로 교체를 해버려. 그러니까 바로 교체를 해가지고 이제 김한희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이제 감독이 자체가 권창훈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몸관리를 해주기 위해 전반만 뛰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또 강조를 하시더라고. 그래도 아쉬웠던 건 정우영 선수가 교체 명단에 있었는데 둘 다 뛰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오른쪽 권창훈, 왼쪽 정우영이 될 수 있었으면 아주 좋았을 뻔했는데. 우창훈 좌우영. 아 그렇지. 너무 좋다. 좀 아쉽게 됐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가 오스트리아를. 잠깐만 또 오스트리아 가야지.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가야죠. 가야지. 요즘 이 선수 핫해요. 핫해. 핫해 환샷. 핫한 황소. 아 핫한 황소인데 이제 황소 핫소. 핫소. 그래서 6라운드 슈바로프스키 티롤을 상대로 1골 1어시스트. 지금 6라운드 만에 10개 공격 포인트. 와. 리그에서만. 리그에서만. 그리고 컵대회 또 도움 하나 했거든. 와 이거는 너무한다. 그러니까 일단 지난 시즌 함부르크 임대 이후에 다시 짤츠부르크에 복귀한 이후에 뭔가 이제 동료들과의 호흡도 좋아지고 감독의 믿음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이 황희찬 선수가 또 이렇게 또 황소란 별명답게 또 날아오르면 또 막 또 이렇게 들이댄 또 스타일이라 엄청,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골 어시스트 한 거 그것도 뭐 그냥 그 몸을 살리지 않는 그런 또 뭐 크로스 봐야 되나 뭐 패스로 봐야 되나 그 좀 약간 띄운 볼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능력 그 첫 번째 골 도움한 거는 황희찬의 기존 스타일들로 굉장히 투박하지만 어쨌든 만들어내는 끝까지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딱 보였는데 이제 황희찬 선수가 3대0에서 네 번째 골을 넣었을 때는 멋있었어. 굉장히 이제 예전과는 다른 부드러운 몸놀림을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생각하는 황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또 이럴 때 나오는 또 찌라시 하나가 있어야지. 오스트리아 언론 짤츠부르크 나흐리 흐텐에서 맨유 아스널 밀란의 스카우트의 관심의 레이더 선상에 들었다. 일단 그 경기에 스카우트들이 모였다고 하더라고. 근데 황희찬만 보려고 모인 건 아니지만 몰라 할란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최대문 같이 투톱 보는 애 네. 그리고 뭐 그 일본 선수도 하나 있고 그렇죠. 미노 no.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빅클럽들의 약간 빅리그의 주시를 받고 있지 않을까. 일단 이번 시즌만 잘하고 또 예를 들어서 또 그런 무대에서 활약만 조금 해준다면 또 빅클럽들의 관심을 또 크게 받지 않을까.
그렇게 리그의 활약은 지금 이대로 가도 되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주는 그 황희찬 선수의 경쟁력이 진짜 다음 시즌에 팀의 그 행선지를 결정할 것 그리고 또 이제 같은 조에 리버풀, 아, 너무, 나폴리가 있기 너무 좋아, 때문에 너무 좋아. 그 상대로 잘해야 돼. 그치 그 영향력을 보여준다면 뭐 B클럽의 뭐 이적도 어떻게 본다면 좋은 말로 시간 문제지 않을까? 아, 좋은 말이지만 뻔한 말인데? 어쨌든 아,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또 마셔야죠. 황희찬은 마셔야지. 없으니까 마셔야지 이건. 와, 이건 마셔야지. 좀만. 와, 이게 선수들이 활약을 펼치면. 와! 자, 황희찬 선수의 골을 축하하면서 주모! 아, 마지막 건 너무 써. 자, 우리 또 프랑스로 한번 가봐야지. 아, 프랑스 가야죠. 황의조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는데, 아, 그 리옹과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원정에서 경기를 펼쳤는데 무승부를 기록했고, 여기서의 제가 봤던 황의조 선수는 좀 적극적으로 수비에도 임하지 않았나. 그치, 일단 네. 포지션 자체를 우측. 물론 뭐 처음에 그 선발 라인업을 보니까 투톱으로 나오더라고. 그치만 약간 우측에 쳐져갖고 측면공격수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리옹을 강팀 리옹을 상대로 수비 가담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감독의 주문도 그렇게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물론 그게 익숙한 자리는 아니지만 그전 경기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보여줬고 공격 시에도 뭔가 공간을 창출해내고 드리블 돌파를 좀 자신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경기가 거듭될수록 좀 좋아지는 그 팀에 녹아드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근데 나는 또 여기서 또뭘 봤냐면 저는 또 이제 캐스터 출신으로서 중계 방송의 질을 봤어요. 이재영 캐스터하고 김동완 의원이 시작할 때 봉수르 버스버 막 이러면서 시작하더라고. 근데 두 분도 하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사말이에요 막 이렇게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리그왕에는 우리가 막걸리를 마시지 않기로 공격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이거는 좀 쉬어가는 걸로 합시다. 우리도 힘드니까. 자, 그리고 또 얘기해야 되는 게 잠깐 뛰었지만 역시나 우리의 골든 보이 이강인 선수가 강진리 강진리가 마요르카와 경기를 펼쳤는데 와, 그한 10분 딱 남짓 10분이었지. 뛰었던 그 순간에도 이강인의 그 천재성을 발휘했다. 존재감 아 너무 좋았다. 번뜩이더라고. 너무 번뜩이고 그리고 쿠보와의 맞대결에서 압승. 쿠보는 뭐 보이질 않고 쿠보가 뛰었나 생각이 싶더라고. 파워 한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처음 봤어. 그래서 막 들어가면 되잖아. 너는 왜 했니? 아, 저 파워 하나 했어요. 막 이런. 샤워는 했을까 몰라. 샤워 안 했대. 쿠보가 땀이 안 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투입과 동시에 한 두세 번 정도 번뜩이는 움직임 보였어요. 이강인 선수는 뭐 대부분의 팬들이 알다시피 일단 4-4 시스템에 중앙보다는 계속 감독이 이제 측면으로 뛰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좀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우측 미드필더로 나오긴 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중앙에 뭐 포지션이 돼갖고 뭐 번뜩이는 패스 아 너무 좋았어. 전진 패스가 굉장히 이제 뭐 와. 장거리 패스긴 했는데 굉장히 뭐 상대 그 우리 공격수의 같은 팀 공격수의 움직임을 잘 보고 또 수비수들의 움직임을 잘 피해서 두 번의 패스를 넣었는데 그 패스들이 굉장히 또 일품이긴 했어. 일품인데 한 번은 옵사이드 걸렸고 한 그랬지. 번은 이제 경기 진행이 됐는데 아 너무나 좋았어요. 나는 좀 이강인 선수 오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일단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0분, 20분 기회를 갖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또그 팀에서 역할이 있을 거야. 이강인의 변하는 모습을 난 봤어. 그 10분 동안 이발을 했어. 이강인이 이발을 너무 깔끔하게 한 거야. 이강인이 이제 스타성을 찾아가는구나. 난 그걸 봤어. 그래서 이거를 전또 이제 중계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거를 중계하는 캐스터가 윤장인 캐스터. 저랑 동기인데 장인이 지금 훈남이에요. 장인이가 흥분했더라고. 잘생겼더라. 아, 장인이 잘생겼어요. 윤장인 캐스터 잘생겼습니다. 지난번 대구전에서도 봤었고 그 한일전에 이 서유럽에서 본다라는 그. 나그 멘트 맞아. 그 멘트 맞죠. 그 멘트. 감정 제대로 입하셨다. 아, 왜냐면 이제 중계인진들도 이그 만약의 상태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하는데 이제 그걸 나오면은 딱할수 있게 아니면 뭐또 장현이가 또그 감정에 나와서 할수 있었는데 그 멘트가 나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최근에 노제 팬이잖아. 노제 팬인데 쿠베 활약을 못 봤어. 노제 팬이어서 못 보지 없더라고. 않았나. 할 일이 없더라고. 자,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번뜩이는 활약을 펼쳤지만 우리 취사량이 올랐기 때문에 막걸리는 안 마신 거야.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없네, 없네. 다 먹었네. 그래서 PPL이 필요한 거야. 아, 그치. 주먹!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유럽뿐만이 아니라 그다음 MLS도 한번 건드려줘야 되는데 황인범 선수가 주중에 한 경기, 주말에 한 경기 두 경기를 펼쳤는데 팀은 다 패배했습니다. 밴쿠버가 지금 사정이 좋지는 않은데 최하위예요. 서부 컨퍼런스의 최하위긴 한데 일단 황인범 선수는
계속적으로 일단 경기는 투입이 되고 있고 으흠. 약간 참선 그다음에 뭐 2선 수비형 미드필더나 그런 포지션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뭐 상황이 좋지가 않고 실점이 일단 많고 지난 뭐 주말 뉴욕 FC 경기에서도 뭐 3대 1로 세 골이나 먹긴 했는데 근데 황인범 선수를 봤을 때 내가 좋았던 건 중원에서 그 황인범 선수가 보여주는 약간 지성탄 같은 느낌 받고 바로 돌아주고 열어주는 건 좋은데 그 열어줬을 때 선수들이 못 따라온다는 느낌일까? 아니면 황인범 선수의 패스가 부정확한 건가? 이 고민을 했어. 패스가 뭐 항상 100% 언제나 맞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적당한 것을 뭐 해주면은 뭐 꽂아주면 거기에 대한 근데 적당한 것을 꽂아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동료가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아, 그치. 거기에 움직임에 따라서 패스가 들어가는 건데 그게 호흡이지. 네. 황인범 선수로 인해서 우리가 막걸리를 마시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아, 그건 막 먹어야지. 우리 한국 선수들 엄청 잘하지. 우리 그럼 막 우리 막 대꼬리로 마실 거야. 주워! 그리고 이제 이적 선수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아, 저 백승호 선수가 아주, 이적을 했잖아요. 아주 좋죠. 예, 백승호 선수가 차분, 전설적인 또 차분 감독님을 만났죠. 아,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스타트에 이제 백승호 선수가 이적을 했는데 구단에서도 얼마나 좀 아끼고 이제 큰 가치를 두고 영입을 했냐 이 포인트인데 구단에서 이 만남을 주선을 했다더라. 아, 차붐하고. 아, 우리 차붐 형은 진짜 만나야지. 근데 나는 이게 더 구단이 좋게 생각하는 게 백승호랑 3년 계약을 했다는 거. 아, 그렇지. 그리고 백 넘버가 약간 14번. 14번 자체 약간 그 느낌 나지. 나 약간 1군 느낌 나는 14번. 14번을 줬다는 자체가 약간 1군 스쿼드 느낌이 나죠. 아, 그럼 일단 23번 안쪽이잖아. 23번 안쪽이어서 너무 다행이지 않나. 10번 때잖아. 네, 지방 미드필더의 또 전형이지 뭐. 그리고 우리가 전달해주는 게 백승호 선수 여성 팬들에게 저희가 어필합니다. 저희 골닷컴 기자분들이 독일에 있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의 생생한 소식 앞으로 저희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다는 거. 일단 그게 있더라고. 오늘 이제 정재현 기자가 올린 기사 이거 좀 자막 깔아줄 텐데 거기 사진이 팔뚝이 팔뚝이 차범근 감독님을 너가 차범근 감독님이야? 네, 내가 백승호야? 굳이? 내가 백승호야? 일어나 우리 프레임 안 나와. 아, 그래? 아니 이렇게 일어나는데 팔뚝이 이게 지금 이거랑 다르게? 주모! 그 다음 또 누구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승우 선수가 벨기에로 왔습니다. 아 신트 트라이던. 아 신트 트라이던인데 여기가 약간 야동으로 돈 번다. 그러니까 그리고 꽁뽕도 있잖아. 꽁뽕 있지. 내가 볼 때는 형도 여기에 일조를 했어. 이 구단의 성장에 형도 일조를 내고 지금 보시는 몇몇 분들도 일조를 한 거 아니 건강한 거야 우리는. 건강하지 필요하지. 근데 여기가 이제 산업을 조금 바꾸고 있더라고. AV 사업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더 확장을 하고 있어. AV 사업을 좀 더 이제 확장한다. 그쪽에 그 좀 탈피를 하고 싶나 봐. 근데 어쨌든 승우 선수도 어쨌든 경기에 뛸 수 있는 팀으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 진짜 이제 뭐 만 21살밖에 안 된 젊은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그런 큰 결정을 했다는 게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고 아주 좋아요. 어쨌든 근데 또 프로는 또 결과로 말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결과가 뭐 안 좋으면 그 선택도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은 또 요 팀 이적을 또 발판 삼아 또 큰 무대로 나갈 수 있다면은 그거 분명히 박수 쳐줘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승우 선수를 우리가 주모를 외치는 그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정도로 우리가 선수 한 한국 주간 한국 모든 선수들을 점검을 해봤는데 저희는 사실은 진짜 이거를 하면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모든 선수들이 활약을 잘 펼쳐서 우리가 만취하는 새벽 3병 먹어야지. 우리가 만취하는 그날까지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제 선수들 위주의 리뷰를 하는 주모 한국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 오늘 처음 촬영을 좀 해봤는데 막걸리 부족해. 아 부족해? 필요해. 막걸리가 부족했어. 그래도 이번 주에도 뭐 선수들이 이제 또 두 골이나 넣었고 뭐 다른 또 활약을 했던 선수들도 있고 팀 승리 또는 뭐 이렇게 뭐 승점을 가져오는데 기여를 한 선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의 이제 꾸준한 뭐 활약 뭐 부상당하지 않고 그런 꾸준한 활약을 보여줬으면 그러니까. 좋겠고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춰갖고 또 이렇게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또 느슨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 또 근데 다음 주에 또 A매치잖아. 네, 좀 쉬어요. 그래갖고 우리 또 우리가 언급했던 선수들이 또 뭐 이제 대표팀 소집 돼갖고 A매치에서 뭐 유럽에서 뭐 게임은 있지만 거기서도 이제 다치지 않고 잘 활약을 한 다음에 팀으로 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원해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주 정리 잘했어요. 주간에 모든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뷰를 하면서 우리가 주모를 많이 외치는 그날까지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첫 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모가 샷다를 내리는 그날까지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모! 한국이! 주모! 야!